매미 소리가 요란한 호두가 이거 가는 8월에 아트원 본점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대기 중, 현재 손님은 와 계시지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GV107번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외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폴 컬러,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사이드 스텝 동일합니다. 2022년형이고요. 본 차량은 디젤 차량인데요. 과연 실내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쪽 가겠습니다. 매일 동일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자 운전석 쪽 열어보았습니다. 자 GV106번과는 달리 본 차량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장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요. 늘 설명하지만 기아 순정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도 많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순정 상태, 목쿠션만 한 상태고요. 보조석에 12.5인치 모니터는 거의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은 컬팅 자수, 일렬괄 트렁크,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설명 매번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번 비춰보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2열. 자, 2열 쪽 같이 비춰보고 있습니다. 1열, 2열. 역시 2열에는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 요트 바닥을 선택을 했습니다. 2열과 그리고 3열 쪽, 통로석 쪽 모두 로우 브라운 요트 바닥 설치를 했고요. 늘 강조하듯이 청결 유지,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는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요트 바닥 설치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역시 비춰볼 건데 측면 쪽 현재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내려간 상태, 순정에 있는 망사 커튼도 있습니다만은 차단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올려보겠습니다. 자, 본 블라인드 컬러, 원단 컬러가 좀 특이한데요.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하대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름 새들 브라운에 브라운 컬러도 잘 어울리는 거 어떠신가요? 자, 상부 쪽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시동은 걸려 있는 상태고요. 후석과 대화휠은 순정 부품과 양쪽에 도어 개폐시 들어온 웰컴 등, 그리고 센터 쪽에 실내 등은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컬러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요. 헬리스에도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투 구조,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센터 쪽의 컬러는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본 차량은 블랙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과도 비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 상부 쪽 살펴봤습니다. 본 차량 1열, 2열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3열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비춰보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후석 비춰보면 현재 3열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되어 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를 내리면 물론 후석 쪽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3열 쪽에 이렇게 앉은 상태. 자, 성인이 승차해도 넉넉한 공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2열의 통로석, 2열의 독립 시트, 현재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고요. 자, 3열 승차 시에는 늘 설명했듯이 하이루프 쪽에 상부 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이 있는데 플라스틱 부분보다 머리가 뒤쪽으로 가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즉 머리를 뒤쪽으로 할 때 플라스틱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은 성인이 탑승해도 아주 편안하게 승차해서 장거리 운행을 해도 결코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본 전동 침대 시트는 2인용으로 교통안전공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드에 있는 안전벨트, 순정 안전벨트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에서 오늘 한번 앉아봤습니다. 요는 둘둘,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시트 모두 2명, 모두 6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바깥쪽으로 가서 후석 쪽에서도 한번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2022년형 디젤 최초 출고인 것 같습니다. 후속 쪽에서 비춰보는데 상부 쪽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아래쪽은 현재 승차 모드, 즉 실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둘둘둘 구조의 승차 모드 상태고요. 이 승차 모드 상태에서는 뒤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도 물론 개인 소지품을 실을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싱킹 시트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싱킹 시트 쪽에는 이렇게 전기장치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즉 24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 풀로 하면은 2박 3박은 충분하고요. 4세대든 3세대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카니발 신의 한 수, 다른 차량에서는 절대로 구현될 수 없는 전기 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싱킹 시트 공간 정말 유용합니다. 자, 전기 장치 살펴봤고요.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6인승 전동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레바를 이용해서 롱레일에 올려져 있는 전동 침대 시트를 앞으로 쭉 밀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밀었을 때 후석에 또 다른 수납 공간, 즉 4명이 승차하고 골프백, 캠핑용품 등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바로 침대 모드로 가능한데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누르면은 등판이 침대 모드로 이렇게 뒤로 뉘어집니다. 뒤로 뉘어지고 방석과 등판 이렇게 층이 지는데,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할 때 층이 지는데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방석 부분을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올려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최대 길이 1750까지 나오는데, 이때에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시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확인, 겨울에 필수죠. 그리고 등판 스위치와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기장치도 출고 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전기장치는, 자, 안전벨트는 이렇게 여기다 꼽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장치는 첫 번째 무시동 히터인데요. 무시동 히터는 4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현재 상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30분대 25도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무한대, 한 번 더 누르면 온, 옆에는 온도 센서가 되겠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전원 버튼은 이렇게 앞쪽에 29인치 QHD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과 측면 쪽에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인데요.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는데, 취침 시에 키를 찾거나 앞으로 가서 작동하지 않고 이 버튼만 누르면 트렁크 테일게이트 오픈 그리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산철 배터리 200A 100%, 본 차량은 200A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전에 240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그리고 220V 외부 입력, 그리고 출력은 앞쪽에 그리고 양쪽에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도 역시 대부분 동일한데요. 많은 분들이 전기장치 선택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동 히터 그리고 열선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인버터는 전자레인지, 에어플라이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버터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계신 관계로 짧게나마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식 실내 새들 브라운 기반 리무진 시트 풀트리밍 없이 이렇게 둘둘둘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온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4세대 신형 카니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온24 채널이었습니다.